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또 옥상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쁜 아이들도 감상하시고, 제가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엊그저께 제 다육이 농장에를 다녀왔거든요. 가서 영상도 찍어오고 하면서 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요. 꼭 가서 영상을 찍거나 다육이를 구경하러 가게 되면은 꼭 아이들을 데려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꼭 제가 품 안에 품고 싶었던 다육이들을 네 가지를 데려왔어요. 여러분도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는 요즘 여러 가지로 뭐 폭염과 코비드-19 또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죠. 저도 마음속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다육이 하나로 저는 그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다육이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그 심신의 그런 고통을 조금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네 개를 상자에다가 데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요 네 개를 짜잔, 기대해 주세요. 짜잔! 네, 이렇게 데려왔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여기서 보시면,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이게 뭘까요? 네, 요게 대비 철화예요. 네, 대비 철화가, 네, 요게, 요거는, 대비 철화는 2만원이네요. 네, 2만원. 2만원입니다. 네, 너무 예뻐요. 대비가 이게 생얼도 예쁘지만 이렇게 철화로 보니까 더욱더 예쁜 것 같아요. 네, 대비 철화. 네, 이렇게 하나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페리도트. 아, 페리도트는 진짜 제가 맨날 볼 때마다 이거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파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페리도트를 요번에 가보니까 있어가지고 낼름 집어왔습니다. 이거 페리도트도 2만원이네요. 2만원. 색감이 너무 곱고 예쁘죠. 가을에 물들인 것처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페리도트도 데려왔고요. 감상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가까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페리도트 정말 가지고 싶었던 소원하던 아이예요. 네, 소원을 풀었습니다. 드디어. 조금 더 큰 걸 갖고 싶었지만 좀 큰 건 없고 이렇게 작은 것밖에 없지만 작은 것도 꽤나 비쌉니다. 2만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루다금. 네, 루다금은 얼마예요? 이것도 2만원입니다. 아, 루다금도 예쁘네요. 루다도 예뻐가지고 저는 진짜 루다를 진짜 많이 데리고 와서 선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야, 루다금은 더욱더 예쁘네요. 루다금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루다금도 2만원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환상입니다. 환상이에요. 황홀해요. 황홀해. 루다금 감상 잘 하시고요. 아, 그 다음에 이거 탐레드. 이제 그 립토스 중에서 이 탐레드가 좀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 달려있는데 이게 18,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몇 개인지는 뭐 한 20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요거를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거 요것처럼 크게 키우면 이게 탐레드가 상당히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게 재테크가 될 것 같습니다. 잘만 키우면. 제가 리토스를 좀 여름에 좀 많이 죽이는데 이번에는 잘 키워갖고 재테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 요번에는 제가 많이 안 데려오고 이렇게 네 가지만 데리고 왔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예쁘게 가격과 이름 알려드리면서, 네,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루다 2만원입니다. 아, 너무 예쁘죠? 네, 루다, 요거 2만원이고요. 네, 요거는, 네, 탐레드입니다. 탐레드, 18,000원. 네, 18,000원. 루다 2만원. 네, 탐레드 18,000원. 페리도트 2만원. 네, 페리도트 2만원입니다. 페리도트 2만원이고요. 네, 대비 철화 너무 예쁘죠. 네, 이거 색깔 잘 물만 들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2만원이고요. 이렇게 제가 소원하던
데비처라, 페리도트, 탐네드, 네, 누다, 금까지 제가 소원하던 아주 희귀종 아이들을 데리고 와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네, 만약에 여기 요거를 구입을 원하시면 택배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010-9036-7228로 문의를 해주시면 네,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예쁜 아이들 감상하시면서 오늘도 해피해피한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쪼로로. 저희 집 아이들도 감상 쪼로로 하시고요. 네. 이만 마칠게요.